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예. 아.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히트하기 시작하죠. 이 노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맞지? 네, 이 노래 아니었으면 아, 긍정적인 노래. 아, 2003년도에 나온 예, 네가 참 좋아. 네가 참 좋아. 아니 이때 주얼리가 대중적으로 사랑받는가 동시에 네. 박정아 씨. 아, 네. 아주 네가 참 좋아. 머리 길어가지고. 아, 시합도 찍고. 이때 어, 각종 또 예능 아, 프로그램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나요? 네, 많이 했었죠. 어, 그때 인기 있을 때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건 못 해봤어. 좀 아쉽다 이런 거.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좀 그때 당시에 좀 더 즐겼더라면.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이돌 나오면 맨날 얘기하거든요. 즐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게 너무 어린 나이에 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CF가 들어오면 안 하겠다 그러고 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들어왔을 땐 했어야죠. 무조건. 뭐 예를 들어 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CF 거절한 게 뭐예요? 뭐 부대찌개도 있었고. 아 부대찌개 좀 나온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제일 핫한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부대찌개. 아, 소주 광고가 들어왔었어요. 네. 소주가 소주 좋아. 소주 해야지. 너무 가잖아. 지금 이효리 하지원이 하는데. 아, 그때 정화 옆에 내가 있었어야 됐어. 그냥 쭉쭉 돌리지 그냥. 아, 아니, 언제 우리 라디오스타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당신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야. 온천에서 들어왔는데 본인만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근데 벗으면 어때 온천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먹고 가격은 세 배로 부르니. 누가 쓰냐고. 혼자 세 배 부르고 혼자 안 먹겠다는 거야. 어머, 안 먹겠다. 몸에 그 세 배를 불러. 몸에 전기가 있다고 안 먹겠다는 거야. 아, 정말. 아, 그래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하여튼 내가 여기 다음에 들어오면 할 테니까 좀 이런 일 좀 생기지 않고. 안 들어와, 이제. 지났어? 이제 올레 쓰잖아, 올레. 진짜 그림 쓰더라, 그림 쓰더라. 이제 만화 쓰더라, 만화. 아. 왔을 때 또 잡아야 되는데. 만화한테 밀렸다. 그러니까. 한석공한테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아,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간